젓가락질보다 낫질을 먼저 배운 타고 낫놈이죠. 그래서 고성에도 좀 소장도 한두 개 정도 했으면 해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뭐 번개 막 치고 날랐어요. 천둥이지 천둥. 번개도 치네. 번쩍번쩍번쩍하네. 번개가 번쩍번쩍 하고 나면 좀 있으면 까만 저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렛츠고. 가다가 백을 했어. 부러진 것보다도 향이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이거 꽃송이 향인데 하고 두루두루 하다가 아 소나무 부러졌잖아. 그래서 이 꽃송이 향은 소나무 부러진 송진이 하고 틀리거든요. 이거 분명히 꽃송이 향인데 어디 제일 찾아보니까 딱 밑에 숨어 있어. 이야 이제 뭐 한창 올라와요 이제. 네, 세력이 좋습니다. 술 담궈 가지고 다 줘버려 놓으니까 꽃송이가 없어. 요거는 이제 강한 물줄기로 싸가지고 흙을 떨어내고 싹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술을 담그면 기가 막혀집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있었어! 마술어구나!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초 같잖아. 이야, 진정한 꽃송이야. 아, 부러진 소나무 구루터기에서 만난 꽃송이. 감사합니다. 청설모가 작가 먹은 거 보세요. 이렇게 까탈할 까 먹잖아. 근데 이게 알맹이 없어. 이게 알맹이 있으면 얘들이 다 가져가.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알갱이 없는지 아는지 두드려가지고 뭐 소리 듣고 알겠죠? 청설모가 까놓고 안 가져간 건 100% 이거는 빈 껍데기입니다. 버려! 됩니다. 꽃송이 봤어요. 꽃송이로구나! 반갑다. 세력 좋아, 노란 거. 이거 세력 짱이야. 이거 뿌리가 시대. 이게 뭐나, 이게? 응? 이게 뭐야, 이거? 아, 당신에게 꽃다발을 써서 꽃을 받으시오. 이야. 자, 뭡니까? 꽃송이죠? 상당히 좋을 때입니다.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싶은데 질러줄까요? 써서 꽃송이로구나. 뿌리 살아있어. 잘 따이다 이거. 하수들이 잘못 따면 복룡 있잖아요. 복룡 같아, 복룡. 이거를 강한 이제 수압으로 여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꽃송이를 어디 갖고 가면 이렇게 희귀한 꽃송이 봤어요? 카메라가 어느 방인지 잘 모르겠다. 야, 사람으로 말하면 30대 초반 아주 귀물꽃송이로구나. 껄껄입니다. 껄껄이. 자, 껄껄이 그물버섯. 여름버섯이잖아. 얘는 벌써 아마 도태 시작돼서 다 녹았어. 못 먹어. 야, 껄껄이가 벌써 다 녹았네. 야, 녹아내린 껄껄이로구나. 껄껄껄껄껄껄껄 써서 써서. 아, 여기도 껄껄이가 녹았네. 그죠? 자, 껄껄이가 지금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환장하는 버섯입니다. 꽃송이로구나. 아주 예쁜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꽃송이입니다. 마르고 있는데 싹 씻어서 초장 딱 찍어 먹으면 육회로 끝내주죠. 자, 꽃송이로구나. 아, 발견했어요. 아, 뭔데. 여기 있습니다. 아주 세력 좋습니다. 아, 후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꽃송이로구나. 사실 요 아래에서 냄새가 좀 살짝 났어요. 지금 2시에요. 2시인데 이렇게 껌껌해. 갑자기 천둥 번개가 몰려오면서 온 천지가 지금 밤으로 변해버렸어. 어썼어. 밤이 되었구나. 멀리 있는 꽃송이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자, 날씨가 안 도와줘서 오늘은 여기까지. 철수!